듣나요? 우리 편이 누구예요? 더블레이. 오. 근데 이거 갑자기 왜 하는 거예요, 여기랑? 마우스 검도 바꿔. 그래요? 바꿔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데 나는. 나 이번 방금 저글링 해야겠네. 오늘 한번 할게. 이거 키 어떻게 바꿔요, 나중에? 이거 들어오기 전에 바꾸면 되나? 말이 되게 특이하냐? 네. 저희가 좋다 해가지고.
엇갈린다 은근히. 아, 이거 세트죠? 아씨. 이거 세트로 바꿔놨어요. 같은 팀은 루아님, 원래 루아님하고 모탈님이 여기에 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도와달라 해서. 그 장춘레이님 맞나요? 그 저분? 장춘레이님이랑 한반도님. 분이 제일 잘한다는데 중국에서.
오늘 재택기 할만한데? 처음 해보는데? 좀 가까이겠다. 이거 어떻게 바꾸나요? 상대요? 잘하는데요? 상대 S급이라는데요? 못하진 않는 것 같은데? 아까 그 저그분 안 오나? 운이 잘한다며요. 이 정도면은 뭐야 몇 판 더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가 저번에 스캔님하고 중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분들하고 두 명하고 했었는데 더돌령님 맞냐고요? 그분들이 한 팀전 유저급 되죠? 이제 로아님하고 하고 있어요. 국내 식당 다녀. 이거 비전을 테란한테도 줘야 되나요? 옵저버? 전판에 9시가 우선에서 7시가 치질 것 같은데. 맵CC가 뭐야?
지금 상대편 저그요? 아니면 아 그 갔던 저그죠? 했었어요. 거 그분하고. 아 그분아 그분 좀 해요. 그분 잘하는데 그분은? 그분은 한국인 친선 유저들하고 비슷해. 장춘레이님이요 그분이. 프로게이머. 그렇지 우리가 한판 지고 다 이겼었어. 그분이 장춘레이님이잖아. 그분이 장춘레이님이 했었어. 장춘레이님 정도면 저희 그 침전유 중에 뭐 MVP 줄라이 주피터? 뭐 그 정도만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럼 유타콘 잘해요. 끝났어. 선에서 못 끝내죠. 아 너무 가능하다. 나는 모를걸요? 저기 모탈님이 져가지고 상대가 한국 고수 데려오라고 도발을 했대요. 어 말로는 난 모르지. 저 모탈님이 몇 판 쳤대. 와, 근데 무컨 좀 빡세긴 하다. 반응이. 이 피가 아니라 뭐 이상한 거로 되네. 검은색 같지? 이런 것 같지 않나?
야, 그래도 대륙 나오네. 만만한 먹었네. 없는데? 그리고 많이 털려가지고 안 나왔구나. 이번 판 빌드 먹혀가지고 데프 실패했으면 없을 것 같아. 빌드 먹혀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여기도 잘하는데요, 상대도? 아, 쉽진 않았어. 질 뻔했어. 질 수도 있었어. 이 사람이 빨핑이랑. 근데 중국 채널에도 게임 하시는 분들 많네? 거기는 모탈님네 질만 할걸요? 이기고 지고 할걸?
거의 둘다 가네. 뭐다 아파. 거기랑 했어요, 그때 스폰빵 한 판당 만원빵 팬님하고 10판 9승 1패 했어. 근데 미탈 컨트롤 잘해가지고 좀 당황했어. 1초도 있을텐데? 아주 최근에 거대형하고 후샘이랑 할때 9대형으로 이겼잖아요. 예. 지금 폼이 아주 바짝 올라온 상태예요. 거기보다 더 잘하는 데가 어딨어. 거기보다 더 잘하려면 김태경, 김정호 해야 돼. 죽어도 나오네. 풀이니까 투적하겠지 뭐. 서로에 링 해가지고 11시 좀 압박 넣고 11시 드론 하나 째는 순간 그냥 바로 죽이면 돼. 이때 알고 봐도 테라는 거니? 그거 맞네요. 아, 이걸 또 맞추네. 중국 서버에서도 통하네, 종종 맞추게. 바보는 아니겠지? 그치? 말했죠? 죽는다고?
좀 당해봤을 거다. 이 사람들이 못 이기겠다고 포기할 때까지 패야 되겠네. 근데 상대도 잘해서 못하진 않아요. 근데 그 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잘하는 분이었는데 저그가 장춘레이님이라 중국 프로게이머. 뭔 말이지? 2대2 개고수 IAI 스캔헌터 파이널. 스캔헌터스네 여기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8랜덤전이요? 아, 저는 뭐 상관없, 예, 괜찮죠? 아, 저거 끼면 빡세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저거 하면 여기 팀한테 질 것 같진 않아서. 전판에 상대가 이겼어야 돼. 근데 개포해가지고 이기기가 좀 빡셌지. 리플려?
그냥 이거 저장돼 있는 거 아니에요?